어느 때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주셨는데요. 두 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소연.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끝나신 건가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캐릭터를 연상한 건 이번에 처음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슈퍼배드 1을 더빙할 때도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너무 즐겁게 더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가 나온다면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마침 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불러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번에도 너무나 즐겁게 더빙을 했습니다. 네, 1이랑 캐릭터가 변함없이 그대로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사람이 더빙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나가지고요. 네, 영광입니다. 2에서는 아무래도 좀 내용도 더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마고의 감정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감정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사랑에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처음 보고 너무 신선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즐겁게 캐릭터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서현 씨는 또 그 굉장히 장난꾸러기 캐릭터잖아요. 네. 되게 항상 도가 넘치는 장난을 해서 아빠 그루를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런 캐릭터인데 이번에는 검도까지 배우게 된다고 들었어요. 네. 평소 서현 씨 성격과는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친한 뭐 언니들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있을 때 굉장히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잘은 모르실 수 있지만 아마 태연 언니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그런 숨은 장난기를 많이 끌어내서 에디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서현 씨의 또 다른 모습이 에디스에 녹아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각자 한 대사 중에서 좀 인상 깊었거나 재밌었던 거 있으면 혹시 이 자리에서 한번 재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연은 일단 영화를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연습은 둘이 많이 맞춰보지는 않았고요. 더빙도 사실 한 명 한 명씩 따로 하는 거여가지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또 멤버가 한 명 있는데 티파니 언니가 저희의 이 슈퍼배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항상 뭐 시사회도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근데 뭐 멤버들 전부 다 너무 슈퍼배드 영화 너무 좋아해서 다시 더빙한다고 했을 때 꼭 가겠다고 다들 굉장히 흥분했던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냥 짧게 저는 마고 캐릭터의 마고 목소리랑 제 목소리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짧게 그냥 난 마고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네,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맡은 캐릭터 마고와 에디스 말고도 또 하나씩 각자 캐릭터를 했는데요. 아직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되게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찾아보신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완벽하게 하셔서 찾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두 분이 성우의 어떤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챌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니까.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한 캐릭터는 그루가 회상을 할 때 나와요. 잘 찾아주세요. 근데 이미 기자분들 지금 영화를 보셨어요. 그렇게 기사 내주세요. 네, 이미 보셨어요. 그런데 아마 눈치를 못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더 보셔야겠네요. 네,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괜찮을까? 네, 한 분. 네. 저희도 목소리 연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걱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앞으로 3가 나오면 또 하고 싶습니다. 네, 태연 씨, 네, 예, 동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행돌풍의 주인공이 될 두 분입니다. 태연 씨, 서연 씨. 마지막으로 영화를 위해서 또 여기 오신 기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올 추석에 슈퍼배드 2 네, 많은 친구분들 또는 가족분들과 함께 극장에서 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저희를 보러 이렇게 걸음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슈퍼배드2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t might seem crazy.